먼저 강아지 얼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 위트는 17, 하이트는 14를 입력하여 검정색 사각형을 그립니다. 강아지의 입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동그란 색상에 타원을 그림과 같이 하단에 그려 배치를 하고 다시 볼 부분을 만들기 위해 타원을 그려서 왼쪽에 배치를 한 후에 배치된 칼라인 C30, M40, Y60, K20을 지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 고정점을 이동을 하고 핸들의 방향점을 각각 조절하여 그림과 같이 형태를 완성을 합니다. 이제 눈 모양을 만들기 위해 원두 개와 사각형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정원을 눈과 같이 그립니다. 두 개의 정원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하고 사각형을 위에 두 개의 원이 덮이도록 그린 후에 셀렉션 툴로 각도를 맞춰서 조절점을 회전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원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이 모양을 완성을 한 후에 테두리는 없음, 그냥 컬러만 흰색을 지정합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V 형태를 그릴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그림과 같은 테스트를 먼저 그려줍니다. 이 형태가 완성이 됐으면 안쪽 귀 모양도 만들 텐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패스를 이용해서 축소된 패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마이너스 1.5를 입력합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한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단의 고정점을 이동하고 핸들을 조정하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바깥쪽은 연 색상이 대기되게 하고 안쪽 색상은 입부분에 적용한 색깔과 동일한 컬러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호이드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바로 반영하면 편리하겠죠?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셀렉션 툴로 귀 모양과 눈, 그리고 이쪽 볼 부분을 선택을 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한 후에 사각형의 중앙점 센터에 클릭한 후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드래그합니다. 코의 위치에 눈과 같이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컬러를 지정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식당을 일단 넣고요. 딜리트 앵커 포인트로 하단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여 패스는 연결한 상태로 고정점만 삭제해줍니다. 그런 다음 새 색상도 K배를 지정하여 강아지 얼굴 모양의 패턴은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바닥의 모양을 만들고 패턴을 등록하겠습니다. 힌트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테스트를 완성합니다. 왼쪽에 있는 발가락 모양을 선택을 하고 좌우대칭으로 복제하겠습니다. 리플렉트를 선택한 후에 가운데 발가락 모양에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눌러 뒤집듯이 드래그하여 완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베스트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요. 맨 컬러로 삭제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복제 패스로 들어갑니다. 이제 수치를 1을 입력하여 OK를 눌러주고, 제시된 색상 M20, Y7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Unite를 클릭하여 합치기를 하는데요. 이때 배열을 Arrange, Send to Back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오브젝트의 패스에 Offset 패스를 클릭하여 1mm에 확장된 복사본을 만들고 색상을 지정합니다. 발바닥 모양 완성이 됐는데요.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다 선택한 후에 가장 외곽에 있는 모양만 Shift를 같이 눌러 선택적 해제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를 입력하여 카피를 눌러주고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배치를 한 후에 안쪽에 오브젝트 색상만 다시 선택한 후 N60, Y90으로 색상을 변경해 줍니다. 이쪽에 큰 발바닥 모양을 모두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80도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이게 발바닥 모양이 모두 가려지도록 사각형을 그려 배치를 하고요. 색상은요. C10, M10, Y40, K10을 지정합니다. 색상만 지정된 사각형을 Arrange, Send to Back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타이틀을 선택하고 글자를 입력하는데요. My Puppy라고 사각형 상단,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입력을 합니다. 지정된 프린트 스타일 지정하고 Puppy는 K배 마이는 지정하여 블럭을 잡은 후에 C, N, Y, K 각각 50, 70, 80, 70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패턴으로 적용할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요.
에딩 문의의 디파인 패턴으로 발사하다이라고 이름을 정한 후에 패턴으로 등록하면 등록된 패턴은 서치 패널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쇼핑백 모양을 만들 텐데요. 먼저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 42에 62를 입력하여 입사 과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쪽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사각형 상단과 그림과 같이 겹치도록 그리고 모서리를 조정해줍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모서리의 빈금 정도를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중앙을 맞춰줍니다. 아래상의 중앙 horizontal align 센터를 클릭하여 중앙에 서로 배치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이쪽의 형태를 상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둥근 사각형과 화면을 배치합니다. 온라인의 horizontal align 센터로 다 맞춰준 후에 둥근 사각형과 본래 패스파인더를 정리한 형태를 동시에 선택한 후 합쳐주고 이쪽에 그려진 정원은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서 모양을 완성해줍니다. 이제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스와치에 등록된 패턴 발바닥을 면에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반드시 옵션에서 오브젝트 체크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패턴의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을 30%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45를 입력하는데 이때도 패턴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연색을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 빛인형도 오피스를 70%로 조정하여 비치도록 만듭니다. 상단에 그려놓은 강아지 얼굴 캐릭터를 모두 선택하고 쇼핑백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면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0%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옵션에 오브젝트를 체크를 해서 오브젝트 크기가 조정되도록 해주시죠. 중앙에 배치를 하고 블랙이 아닌 부분 뒤와 입의 상단 부분을 선택해서 Y80을 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아지 목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아지 목걸이의 형태는요, 타원과 사각형으로 패스파인더를 적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엘리프스를 선택을 해서 도큐멘트 클릭하고 위스는 33, 하이트는 15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타원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같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명칼라를 없음으로 투명하게 한 후에 컨트롤과 알트를 눌러 상황 명세를 하단으로 이동하여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같이 누르면 반듯하게 이동되며 복사가 가능합니다. 랙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요.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 32.2 20을 각각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의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바운드 중앙을 서로 맞춰주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그림과 같이 선택하여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합쳐질 부분의 오브젝트는 선택하여 이마이크를 눌러 합쳐주면 되겠죠. 분명히 완성이 됐으면 색상을 넣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명칼라와 하단의 명칼라를 결선 칼라로 지정하고 크롭은 옵션을 지정하여 투명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셋을 눌러서 방송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제 하단의 방식 뿅 모양을 만들 텐데요. 이것 또한 원과 직사각형을 조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하고 면을 왼쪽에 그려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Ctrl L를 눌러 배치하고 두 개의 원을 집중적으로 Reflect Tool로 사각형 센터에 클릭한 후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Bounded Rectangle Tool로 중앙에 그림과 같이 줄거리가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고 일단은 중앙을 합쳐주겠습니다. 이마이크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방식의 상단 중앙에 정원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정도를 맞춘 후에 센터가 정체가 아니니까 이동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중앙을 빼줍니다. 그리고 명 칼라를 Y9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는 투명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부분을 그릴 텐데요. 상단 목걸이 중앙에 정원을 그립니다.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땐 Alt와 Shift를 눌러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테두리 색상만 적용된 정원을 그립니다. 2포인트 두께에 N60, Y90을 지정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뼈 모양의 장식하고 연결이 되게끔 그래드 하여 다음과 같이 차원을 그려줍니다. 테두리의 색상만 K100을 지정하고 크롭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이 타원 형태의 패스를
달라질 텐데요. 시저플로 파워는 상단과 하단의 교정점을 각각 클릭하여 오픈된 패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왼쪽에 붙인 패스를 컨트롤 눌러 선택한 후에 뒤로 보내기를 하여 보내기를 두번 하면 이렇게 장식대가 뒤로 가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단에 만들어 놓은 패턴으로 등록했던 발바닥 모양 중에 작은 발바닥 모양을 선택하고 Ctrl-C,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스케일을 30%로 축소하여 목걸이 위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선택 상태에서 Alt까지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그대로 복사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My Copy라는 글자를 Ctrl-C, Ctrl-V로 복사하여 목걸이 장식 조명 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목걸이 모양을 다 선택한 후에 Ctrl-G로 그룹으로 묶어준 후에 그림자 효과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XY 옵셋과 블러의 각도 1을 지정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는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사료용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펜슬을 사용해서 면은 투명하고 테두리만 있는 상태로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려줍니다. 곡선은 드래그하여 그리고요. 드래그할 때 핸들의 수평 수직 45도 요금은 Shift를 눌러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을 연결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컨트롤을 눌러 선택 상태로 전환한 후에 Alt를 같이 누르고 그림자 같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반듯하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오픈된 패스를 연결. 상단에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Ctrl J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조인을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단도 연결을 해줍니다. 패스를 모두 선택하고요. Reflect Tool을 사용해서 뒤집어 복사하겠습니다. Vertical로 카피를 눌러 복사하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상단에 교정점들이 눈과 같이 서로 만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래핑볼 툴로 상단에 직사각형을 눈과 같이 그려 배치한 후에 왼쪽 셀렉션 툴로 왼쪽에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준비를 해주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데스크탑 툴로 왼쪽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붙여줍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는데요. 기울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패키지 전체를 선택하고요. 동선자의 쉬어트를 더블 클릭해서 기울이는 각도는 13도를 축은 버티컬을 지정을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X된 형태에 근접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위로 이동하고 하단에 정서리의 앵커 포인트도 선택한 후에 위로 이동하여 전체적으로 밑에가 있는 형태로 원근이 표현되도록 그림과 같이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면에 좌우를 분리를 해볼 텐데요. 오른쪽 면에 왼쪽이 덮이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이거를 위해 다른 면 컬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그룹으로 그룹을 해제한 후에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C, Ctrl-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사각형과 함께 선택한 후에 겹친 부분이 남는 인터섹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면의 색상을 M50 60K 품질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없음을 적용합니다. 상단의 오브젝트와 남겨진 오브젝트,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색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컬러를 글씨는 색상대로 M50Y 60K 축을 적용합니다. 테두리는 K100을 지정을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유지합니다. 왼쪽 상단에 강아지 얼굴을 모두 선택하고요. Ctrl-C를 누르고 Ctrl-V를 눌러 복사한 후에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패키지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더블 클릭해서 60%로 커트를 눌러 강아지의 캐릭터를 다시 한번 복사한 후에 배치를 70%로 배치용도를 조정하고 패키지 상단에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타이틀을 사용해서 바로 패키지 상단에 글자와 글자를 입력하고 파운드 같이 배치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운드 형태를 상단 캐릭터가 있는 부분과 겹쳐지도록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연회색은 흰색을 지정을 하고 투명도는 60%를 적용합니다. 타이틀을 선택한 후에 눈과 같이 오버넷 표시하고 구글로 입력을 하여 파라그래프는 가운데 정렬 온라인 센터를 지정을 해주고 정해진 타입의 속성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Times New Roman의 볼드 15포인트 K100을 지정을 하고 원광제, 타원광제 선택한 후에 온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고 회전하여 상단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고 컨트롤 패널 상단을 클릭해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데코레이티브의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를 클릭하여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드립니다. 브러쉬 상태 타이틀을 클릭하고 추가한 후에 굵기는 0.4피트를 적용하고 눈과 같이 드래그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를 어디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브러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테스트를 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스캐터 브러쉬는 흩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적용하셔서 비슷한 형태가 됐을 때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적용해 볼 텐데요. 파라패키지 왼쪽 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렌지의 브링 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지금 연색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데요. 색깔을 지정해 보니까 맨 앞에 와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이크 클립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앞쪽에 있던 오브젝트는 이렇게 투명하게 변환이 됐습니다. 마스크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면 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면을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타입은 리니어로 지정하고 앵글은 90도를 적용을 합니다. 색상은 왼쪽 칼라는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M50, Y60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트랙의 색상은 K100을 지정하고,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합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요. 패키지 상단에 드래그해서 눈과 같이 직선을 그립니다. 단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페이퍼드 크롭에 두께는 1포인트가 지정되고요. 러시드라인에 표시를 한 후에 러시의 수치를 선을 입력하여 간격이 일정한 반점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패키지 오른쪽에 보시면 면이 분할돼서 배치된 부분에 크롭을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오른쪽 뒷면에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Ctrl-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요. 면의 색상을 투명으로 적용을 해주면 균일하게 크롭이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완료가 되겠죠. 전체 화면 보기를 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살펴본 후에 최종적인 저장과 함께 디자인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